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희입니다. 성생활이 우리 기본 일상과 큰 관련이 있다는 사실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자,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포기하지 않고 즐기려면 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자, 그 중요성에 대해서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례 말고 다른 부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지금 발기부전을 주로 보시는데 사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즉 삶의 질, 그러니까 삶의 행복과 관여된 일인데 보통 우리가 질환 어떤 병원 하면 암이라든지 큰 병을 치유하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삶의 질의 그 높이는 그런 치료에 있어서 많이 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하면서 어떤 부분 좀 느끼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레지던트 때, 네. 수련이 때 제가 지금 보는 진료는 사실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레지던트 저희가 배우는 거에 가장 대부분의 질환들은 중질환들입니다. 네. 그래서 의사가 환자의 삶의 예후에 결정된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의사가 결정해 줍니다. 그렇죠. 당신, 예를 들어 암 수술이면 당신은 뭐 수술을 받아라, 항암 치료해라 뭐라 결정하잖아요. 그게 환자 예후에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치료의 목적이 환자가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보는 진료는 약간 달라요, 형태가. 왜가 다르냐? 목적이 환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네. 환자 삶의 만족도거든요. 그렇죠. 삶의 질이거든요. 환자의 만족도예요. 그래서 치료의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중질환들은 지금 의학의 기존 관점은 이런 겁니다. 이거 좀 지나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살려는 드릴게예요. 당신 살려는 드릴게. 맞죠? 하지만 암에서 살아남은 환자든 뭐에서 살아남은 환자든 그 다음은 없어요. 예를 들어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 전립선 제거하고 나서 요실금이 올 수도 있고 발기부전이 올 수도 있어요. 아. 하지만 살아남았잖아요. 아. 그 이후에는 의사들이 해주는 일들이 별로 없었던 네. 거죠. 그게 기존 의학의 관점들이에요. 발기부전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자꾸 저한테 물으세요. 자기한테 뭐가 맞겠냐고. 이게 기존 의학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문화가 그래서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건 의사한테 물어봐야 될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삶을 위해서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인 거예요. 환자분이 원하시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김치찌개 내라, 된장찌개 내라. 그거는 주방에 얘기하는 거지 제가 오늘 뭘 먹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이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삶의 어떤 행복을 찾기 위함? 그렇죠. 이라고 정의를 네. 내려도 될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환자 만족도라는 거는 환자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환자가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 다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결코 아니죠. 그렇죠. 이제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그 일단은 살려는 드릴게 라는 말이 정말 뇌리에 강하게 박히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의 의료가 너무 중증 질환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환자의 인식 역시 좀 그러한 것 같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답은 어떻게 보면 초반에 선생님의 인식도 그와 별반 다르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그쵸. 치료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온 답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상했어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발기부전 치료를 설명드릴 때 기존 가이드라인하고 약간 달라요. 기존 가이드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약 먹여보고, 약 먹여보고 안 되면 주사 맞춰보고, 네네. 주사 맞춰보고 안 되면 그때 수술하라. 수술이, 그러니까 순서가 최후에 고른 거예요. 네네. 마지막에 해야 되는 네네.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드리냐면, 발기부전 치료에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면, 네. 그 치료 목표를 뭐로 잡냐면 환자의 만족도로 잡아요. 치료해서 환자가 이만큼 만족하냐, 못 만족하냐야. 네. 근데 그거를 왜 그럼 그 치료를 의사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저희가 환자의 만족을 어떻게 알겠어요? 개개인 환자마다 다 원하는 게 다른데. 그래서 저는 치료의 선택을
기존의 의학처럼 내가 결정해 드릴게 이게 아니고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치료 옵션 열려있다. 모두 다 발기부전을 위한 치료다. 원하시는 걸 말씀해달라. 어느 게 더 좋으실지 제가 장단은 말씀드리겠다. 그러나 결정은 환자분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방향이 약간 달라요, 제가. 그러네요. 네. 보통은 그렇잖아요. 살려는 드릴게 라는 전문의들은 살아있음에 희열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은 그 환자가 만족하면 희열을 느끼시는 겁니까? 만족하시는 겁니까? 뭐 제가 희열을 느낀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가장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수술하고 나서 한 6개월, 1년 차 된 환자분들 뵐 때예요.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은 환자분들이 수술 경과를 이제 다 아신단 말이죠. 네. 뭐 좋고 나쁘고 힘들었고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세요. 대체로 약간씩의 분위기가 바뀌세요. 좀 더 밝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드라마틱한 분은 막 당뇨 고혈압 조절 안 되던 40대 중반 환자가 수술하고 6개월, 1년 만인가 오셨는데 살을 12kg를 빼고 선생님 뭐 제가 그러고 나서 정말 막 삶에 대한 의지가 더 생겼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내가 나가서 얘기하고 싶으니까 어디 만약에 이거 찍으실 일 있으면 나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실제로 있고요. 그런 거를 볼 때 제가 이게 좋구나. 그리고 나서 느꼈던 건데 어떻게 얘기해보자면 저는 환자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네요. 좋아하셔야지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시게 제가 그런 방향으로 자꾸 수술하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환자가 행복해하는 걸 보고 제가 즐거워지잖아요. 네. 그게 제 행복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환자가 행복하지 않은데 의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행복하지 않은데 환자가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인데 환자가 만족스러울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의사하고 환자가 서로 관계에서 부부 관계도 그렇지만 서로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수술하고 나면은 그 환자하고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유대감이나 연대감이 생겨요. 이 환자 제가 손을 댔던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도 생기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가족 비슷한 무언가가 돼요. 전부 다 환자분들이. 모든 환자분들을 기억할 수 없지만 얼굴만 보면 기억이 나요. 네. 얼굴 보면 그 순간.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그 독특한 제가 수술한다는 그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따라서 가는 건데 더군다나 제가 보는 건 이 사람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이게 아니고 만족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환자의 행복이 제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진료가 바뀌면서 진료 어떻게 보면 형태가 바뀐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마인드가 아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들으면 정말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렇죠? 환자가 행복해하니까 나도 행복함을 느끼고 비로소 웃음이 나오고 근데 왜 그 수술 방법은 공유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뭐 환자의 행복과 관련이 있습니까? 환자가 행복하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물론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행복하려면은 환자가 좋아해야 되고 좋아하려면 수술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수술을 잘하는 상태를 제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지나면은 다른 사람한테 배우기가 어려워져요, 수술을. 제가 계속 배우러 다닐 수는 없는 이유가 거기 네네.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을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수술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죠. 왜? 그 말이 딱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그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내가 잘 모르는 거랑 같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그럼 이거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하고 이 과정은 왜 이렇게 하고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질문도 받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거는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네? 그 과정에서 제 수술 술기가 좋아지더라고요. 트레이닝은 다른 의사들 좋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 좋으려고 하는 목적이 사실은 더 커요. 물론 그들 가르쳐주면서 이제 뭐 얘기하고 그런 게 즐거움이긴 하지만 네. 그래야 제가 환자가
더 만족하는, 그러니까 발전하는 수술 술기에 따라갈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방법을 개발했을 때 또 그러한 희열도 있을 거고요. 결국 환자가 행복해지려면 제가 좋은 의사가 돼야 될 거고, 네. 좋은 수술하는 외과의 서전이 되려면은, 네. 이거는 제가 수술을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연구하고 막 교육하고, 이게 다 사실은 하나의 원리밖에 없어요. 제가 좀 더 진료를 잘 보고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환자가 좋아할 거고 그래야 제가 좋으니까요. 꾸준히 노력하시는 일련의 한 과정이군요. 자기 발전을 위한. 결국 목적은 제가 행복해지기 위한 거니까요. 그러려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는 좀 이해가 가요. 예전에는 왜 대학병원이 진료, 연구, 교육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네. 환자만 잘 보면 되지. 환자를 잘 보려면 연구랑 교육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도 이제 제가 연구 전문의랑 같이 일을 하고 트레이닝하고 제가 논문 쓰고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제가 논문 쓰기 싫어서 사실 대학병원에 안 남았다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진료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참, 저는 의사가 명의도 정말 좋죠. 네,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의사지만 양의. 네. 근데 양이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의사이신 것 같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좋은 의사가 되려고 꾸준히 계획하시고 노력하시는 계획 중에 앞으로 또 어떤 잡혀있는 일정들이 또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은 이제 음경 임플란트, 팽창 임플란트만 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다음에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음경 재건이에요. 재건. 예, 음경이 절단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음경암도 있을 것이고 뭐 감염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음경을 다른 살을 떼어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해요. 네. 만들어낼 수 있고요. 제대로 수술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몇 군데 없어요. 아직도 굉장히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지만, 네. 이제는 거의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네. 이거를 배우는 게 지금은 제 목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재건을 생각해 보면은 재건이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긴 했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뭐 그분들을 뵐 기회가 없어가지고 조금 더, 그리고 잘 한다고 생각하는, 제가 볼 때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 배우는 게 지금의 제 목표예요. 이거는 또 새로운 분야 아닌가요? 연관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래요? 거기에 연장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배우려면 미국으로 날아가셔야겠네요. 이번엔 영국 가야 될 것 같아요. 영국으로. 네. 네. 사실 이거는 자기 발전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환자를 위함이잖아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박성훈 원장께 늘 감사드립니다. 아유, 잘 말씀이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네, 환자를 네.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